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어느덧 7월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가운데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믿음은 뜨거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왕은 수성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여러 번 틀어지니 아람 왕은 짜증을 냅니다. 분명 내부에 적이 있을 것이라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왕은 선지자 엘리사 때문임을 알았고 그가 도단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그곳 도단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이 군대가 도단을 에워쌌습니다. 저도 사실 고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나 역사적 고증이나 기록물들을 보게 되면 많은 군대가 이동할 때는 조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신속한 움직임은 기습을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병사와 무기를 가진 군대는 행렬을 길게 늘어뜨리고 웅장한 소리로 상대방을 압도하며 접근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은 밤새 적들이 오는 소리에 두려웠는지 일찍 일어나 성읍을 에워싼 적들을 보게 됩니다. 적들을 본 사환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절망이 얼마나 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깊었는지 엘리사에게 찾아가 절규합니다. 이 절규는 15절 후반 아, 내 주여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닌 아하흐, 깊은 한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깊은 한숨을 쉰 후 우리가 어찌하리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제대로 번역되지 않았으나 나세, 우리가 어찌하리까 앞에 에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에카는 절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환이 이 상황을 보며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며 깊은 한숨 아하흐를 한 후에 절규인
에카 상태에서 어찌하리까 하는 상황입니다. 누가 보아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무슨 말을 먼저 합니까? 16절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 즉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있다 말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한 사환에게 엘리사는 기도를 통하여 눈을 열게 하였습니다. 눈이 열린 사환에게 무엇이 보였습니까? 17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 그를 믿는 자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도움의 모습은 눈이 열리지 않는 이들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는 이들은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깊게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 의해 믿음 없던 사환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사환의 눈을 열게 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고 안정을 찾게 한 엘리사는 이제 18절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들을 19절 엘리사는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게 합니다. 도단에서 사마리아는 19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는 직선거리로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에서 관천 휴게소 정도의 거리이며 서울 기준으로는 남산타워에서 판교 IC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왜 끌고 갔을까요? 이는 아람 군대로부터 도단을 보호하는 동시에 아람 군대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즉 참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며 동시에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회개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절 사마리아에 도착한 엘리사가 하나님께 청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군대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눈을 뜬 아람 군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적진 한가운데로 자신들도 모르게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21절 이스라엘 왕도 엘리사에게 저들을 죽일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22절 엘리사는 그들을 죽이지 말고 도리어 먹을 것을 주고 돌려보내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그대로 하였고 해방된 군사들은 아람으로 돌아가 자신들이 경험한 놀라운 일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는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고 23절은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내일 묵상할 24절은 아람왕 벤 하닷이 그의 온 군대가 또 이스라엘을 침공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의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설교자가 나눌 것이지만 23절 내용 기준으로는 첫 번째 경우 엘리사에게 끌려온 부대만 하나님이 무서워서 더 이상 이스라엘로 파병되지 않았다. 또 다른 의견은 23절 아람왕과 24절 아람왕이 다른 아람왕이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의 베나닷 왕과 왕 32명이란 말을 보면 다른 왕일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 교구 구역 작게는 여러 모임들과 위원회가 있고 저마다 사역을 성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사역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모임들을 이유 없이 해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대표적으로는 신천지가 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귀히 여기시며 사랑으로 이루신 공동체를 파괴하려 추수꾼을 보냅니다. 그들의 눈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 교회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외부의 공격은 이렇습니다. 그럼 내부는 어떤 공격이 있을까요?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세상의 권력과 힘이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는 형제를 사랑함에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의 최고는 십자가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힘쓰는 이들을 조롱합니다. 사랑으로 이해하려 부더니 노력하여 상대가 주는 아픔을 기도를 통한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며 사랑으로 눈물 흘리는 형제에게 자신이 이겼다 외침을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 그 기준으로 교회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의 말 속에는 합리적이다와 이성적이다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눈을 뜨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인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한 이들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니 세상이 추구하는 권력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들이 우리 공동체에 존재할 때 교회 다닌 사람이 왜 저런지, 신앙인이 왜 저래라고 고개를 돌리고 그들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먹을 것을 주어 다시 돌려보내야 할 이들입니다. 그래야 악인들도 구원의 문이 열리며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고와 군사와 말을 통하여 자신은 힘이 있다 착각합니다. 자신이 힘이 있으니 힘없는 이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대한다는 생각이 없어도 그의 행동에서는 다른 이를 자기보다 좋게 여기기보다 낮은 자로 여기는 분위기가 묻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에게 힘이 있다 착각하는 것에서 기인되는 모습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눈이 열렸다면 사랑하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을 것이고 자신이 공동체에 주는 상처의 근원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당연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인지 눈이 어두워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가 눈이 어두워서 형제를 아프게 하는지를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것보다 더 놀랍고 신비한 일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22절입니다. 성경에 떡과 물을 먹이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모습을 원수들에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쳐들어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러나 이 모습이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할 믿음의 모습이며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불말과 불병거보다 더욱 신비한 모습입니다. 이런 신비한 사랑이 넘치는 전주안디옥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끊어버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을 끊어야 할까요? 싸움은 누구의 잘못으로 시작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 시작의 원인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싸움이 길어질수록 결국에는 내가 한 대 더 맞았다가 서로의 결론이 됩니다. 한 대 더 맞은 내가 억울하니 한 대 더 때려야 하는 것이죠. 상대방은 최종적으로 한 대 더 맞았으니 맞은 만큼 갚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무한 반복됩니다. 한쪽이 사라지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거나 더 큰 힘의 중재가 있어야만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의 정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 단은
우리의 의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으셔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통한 확신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이 바로 단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서로의 악의를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모든 분쟁과 다툼을 끊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담대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일으키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여름 사역이 되게 하시고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어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